안녕하세요. 피규어를 만드는 YH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프린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바로 프로즌 소닉 미니라는 제품입니다. 우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2020년 2월 현재 약 200불 정도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리려 합니다. 박스 안에 완충제가 잘 들어있네요. 레진 탱크입니다. 싱글 LN 가이드입니다. 모노 LCD입니다. 전면에는 프린팅 과정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보이네요. 뒷면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. 옆면에 USB 포트가 보입니다. 설명서가 있고요. 마스크가 있습니다. 전원 잭, 빌드 플레이트. 튼튼해 보이네요. 레진이 잘 부착되게 하기 위해 표면에 사포질이 되어 있습니다. 깔때기, 스피츄라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갑, 고무 발판, 출력을 위한 8기가 USB가 들어있습니다.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. 빌드 플레이트를 장착해 줍니다. 그 다음 레진 탱크도 껴줍니다. LCD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. 잘 작동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프린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치투박스에서 슬라이싱을 해주었습니다. 레진을 부어주고요. 슬라이싱한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꽂아줍니다.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모델링 파일이 보이네요. 노트북 연결이 필요한 프린터를 사용해온 저에게는 편리한 기능이네요. 프린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프린터와 비교해보기 위해 동시에 프린팅을 진행해보았습니다. 둘 다 잘 나와주었네요. 프로즌 소닉 미니의 서포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표면 확인을 위해 프라이머를 뿌려보겠습니다. 피부 질감과 머리카락의 샤프함을 프로즌 미니가 더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. 풀 HD의 소닉 미니가 2K 해상도를 가진 기존의 프린터와 비교해 전혀 문제없이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부분에서는 더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총평은 가격 대비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의 셔플이나 트랜스폼 등 여러 MSLA 프린터 제작으로 쌓은 프로즌사의 노하우를 잘 보여주는 기기입니다. 아직 좀 더 사용해봐야 확실한 장단점을 알 수 있겠지만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앞으로 이 친구와 함께 더 많은 작업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